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도찬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그리고 랩장을 맡고 있는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이도찬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9명의 박사 후보생과 3명의 석사 과정 후보생 그리고 학부생 4명이 서로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는 다양한 세미컨덕터 나노 물질을 합성하고 이런 물질들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각자 이제 적용 가능한 어울리는 적용 분야에 적용을 하는 그런 소재 개발 및 소자 적용까지 폭넓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그러면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나노입자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서 구동하게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다양한 응용 분야에 쓰이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미컨덕터가 빛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로 들뜨게 되는데요. 이때 형성되는 전자랑 홀이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재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빛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발광 특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디스플레이에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재결합이 되지 않고 서로 분리가 되어서 각각이 리덕션이나 옥시데이션에 쓰이게 되면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솔라셀이나 광촉매 같은 다양한 포토볼테이크에 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는 각가지 나노 물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 핫한 LED 분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QD라고 써져 있는 것은 양자점이라는 의미인데요. 양자점이란 나노 물질 중에서도 10나노미터 이하의 매우 작은 사이즈의 나노 물질이고요. 이러한 물질들을 굳이 양자점이라고 따로 명명하는 이유는 이 물질들이 특이하게도 사이즈를 조금씩 변화시키면 색깔이 발광하는 색깔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발광색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사용되는 뭐 발광 물질에 비해서 색순도, 그러니까 색이 더 잘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로 응용했을 때 색 재현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이 모두 사용하시는 그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로도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전자와 홀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이제 포토볼테이크스, 그러니까 광전 변환 소자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솔라셀에서 반도체 나노 입자가 그 광 센서타이저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저희 랩에서 이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로는 이제 광촉매 나노 입자 표면에서 전자와 홀이 각각 리덕션과 옥시데이션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이제 타겟 물질로 물이나 CO2 온난화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은 수소라는 이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CO2를 넣을 경우에는 CO2가 리덕션이 되면서 메탄이나 메탄올 포르미게시드 같은 우리가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에너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생산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어셈블리, 우리말로 하면은 유도 자기 조립 뭐 이런 말을 쓰던데 셀프 어셈블리는 결국 저희가 만드는 이런 나노 물질들이 결국에는 어떤 소자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잘 정렬, 규칙적인 배열로 잘 정렬이 돼야 소자 내에서 효율적으로 구동을 하지 우리가 아무리 백날 잘 만들 그 소재를 잘 만들어도 소자에서 이제 규칙적인 배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붙이게 되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노 재료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배열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슈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을지 셀프 어셈블리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르밋이라고 생소하실 텐데 결국엔 추진체입니다. 폭발물이고요.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금속 파우더 입자랑 메탈 옥사이드 금속 산화물 반도체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추진체로서 이제 어떤 원리냐면 이 메탈 옥사이드가 갖고 있는 옥시즌이 그 메탈로 옮겨가는 익스체인지 반응 사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추진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이런 테르밋을 좀 더 고효율로 만들기 위해서
그 메탈이나 메탈 옥사이드로 쓰이는 이런 물질들을 나노화해서 비표면적을 넓히고 여러 가지 특성을 이제 부여해서 폭발 특성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셀프 어셈블리, 그러니까 이 메탈과 메탈 옥사이드를 서로 규칙적인 배열로 호모지니어스하게 잘 섞어서 좀더 옥시즌 익스체인지 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실험인지 보여드리면 나노 테르밋을 만들어서 이제 불을 쬐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폭발 반응이 일어나고 저희가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폭발 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학술적인 연구 활동뿐만 아니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2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함께 하게 되는 랩원들하고 이제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게 대학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랩에서 지난 이제 즐거운 시간 보냈던 추억들을 좀 공유하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보시면은 랩에서 이런 뭐 컨셉 사진도 찍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벗고 싶은 날에는 벗고 이런 데 가서 사진도 찍고요. 뭐 이런 네, 교수님 실제 얼굴 크기는 아닌데 좀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술도 같이 자주 마시고 MT에 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예, 얼마 전에 축구복도 맞췄고요. 이렇게 MT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연구도 즐겁고 재밌지만 이렇게 학생들 간의 사이도 원활하고 연대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저희 랩원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